지금 문자 사인을 발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서 대처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스페셜 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일단 먼저 문자 받으시고 대처하신 다음에 텍스트 전략 보실 수 있고, 동영상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VVIP 방 위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격적으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 시가총액의 기준에서 3조 7천억의 11% 등락 범위니까 변동성이 작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이제 3천억 원이면은 작지 않죠. 근데 우리가 기존의 시장이라는 종목, 진단 키트의 기준에서 시장이라는 종목을 들여다보는 기준에서의 변동성, 거래 대금으로 따진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일부 다소 제한적인 기준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즌에 이제 뭐 주요한 부분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제 오늘 또 앞으로의 단기간의 기준에서 더 실려주고 움직임이 쭉 나와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죠. 일단은 시즌을 이제 지금 자락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제 밀려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사실상 그뭐 쉽게 표현하면 떨어지는 칼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점을 찍을 때의 기준에 고점 찍은 부분은 전부 이제 그 뭐랄까요? 프로그램 쪽의 수급에서 유입되면서의 흐름이었고, 거래를 수반하면서 들어올렸고, 거래가 둔화되는 과정 속에서 프로그램 쪽의 물량이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들어올릴 적에 이제 수급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5분봉 기준에서, 그리고 이제 뭐 매직 기준기 기준에서, 또 일주 월봉 기준을 다 들여다볼 텐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즌의 기준은 이제 오늘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는 시초가 이후의 그 흐름 기준을 잡았을 때 사실상 이제 갭상승이 1% 수준 나와 있고, 시초가 재차 눌린 다음에 시초가 넘기면 편입의 기준 바로 설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은 거래가 제한적이었어요. 지금의 기준은 그렇게 싫어하는 진단키트 주들 기준에 시즌을 들여다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5위입니다. 거래대금이 5위이고, 그리고 고점 돌파를 해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프로램 쪽의 수급이 하이닉스에 이어서 이제 2위에 놓여져 있어요. 상당히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램 이외의 수급 범위에 매도 물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따졌을 때에도 뭐 손바뀜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오미크론 관련돼서 또 코로나 위드 코로나 진행하면서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뭐 확진자가 좀 많이 안타깝게도 늘어난 상태이고, 그 이슈 부분이 계속 불거져 있고, 또 진단 키트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모멘텀으로,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의 기준으로 해석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저평가다 아니다에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적 개선 폭에 있어서는 뭐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게뭐 똑같은 전체적인 시장의 시각입니다. 근데 실적 범위로 이제 놓고 보는 부분하고 또 자산 가치 부분하고도 또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PER이 6.71배인데, 향후 전망치 부분이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진단 키트 쪽의 진입 장벽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높다라고 해석하진 않죠.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좀 사실 급격히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적은 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했죠. 근데 주가도 사실상은 그만큼 상당폭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놓고 보면은 지금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뭐 상황에 따라서는 매출의 규모가 달라지겠지만은 매출 규모 기준에서의 저평가다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잡기가 좀 애매한. 그러면 이제 저평가가 아니다의 기준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했을 때 이제 PBR이 5.13배.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만약에 15,000원이다, 뭐 10,000원, 15,000원 뭐 있다라고 했을 때 15,000원 대비 지금 7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논리예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좀 높게 형성돼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 대비 자산 가치 대비 주가의 강세 부분이 이제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느냐라는 해석. 그래서 이제 저평가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진단 키트주들 좋아하고 앞으로의 매출이 좀더 나올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 분들의 해석은 PER이 월등히 낮지 않느냐라는 이제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 현재 기준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변동성에 대한 기준을 잡고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사실상 과열 상태도 좀 놓여지기도 해서 1,000만 주식의 이제 거래량 아주 예전으로 따지면은 뭐 의미를 아주 크게 부여할 수 있는 거래량은 아닌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월등히 거친 이후에 거래량 거래 대금을 수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정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는 해석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앞전에도 그러니까 옛날 이전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이제 뭐 6월 이후로 기준을 잡을까요? 저런 기준에서 고점 범위에 새롭게 이제 형성된 부분 거기까지 기준에 일단 어찌됐든 거래량 부분, 거래대금 부분이 상당폭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 무지할 수 없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대금은 이제 주봉 이상에서 좀 들여다 볼 텐데 이렇게 보시면은 6월 이후에 일본 기준에 이제 6월 이후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런 강세를 연출해 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거래대금이 당연히 작년 대비해서는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저 당시에 저 기준이 사실상 뭐 1조 넘기는 흐름까지는 있었지만은 앞전에 뭐 2조 원대 흐름까지 계속 지속성을 띠고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번 기준에서 이제 오미크론이나 위드 코로나 진행하면서의 확진자 수 증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얼마만큼 더 이슈가 계속 불거져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단할 필요는 없죠. 앞으로 더뭐 확장될 거야, 뭐 여러 가지 예단할 필요는 없고 펀더멘탈 상의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평가 국면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인식하지는 않는다. 우리 기준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고 계속 강세를 띠게 된다면 그 부분은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시장에 이제 수급이 집중되는 거니까. 다만 앞전의 흐름처럼 거래가 둔화되고 둔화된 흐름 속에 움직임이 나오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것을 인식을 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거래가 둔화되면은 주가가 밀린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종목별로. 근데 단기적으로 비성적인 흐름이다라고 인식이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거품이 소진되는 흐름이 바로 직전에도 연출된 것처럼 연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잘 진행을 해보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기준에 캔들 크기가 좀 작아지는 그런 흐름들. 그럼 오늘 들여다보는 이유는 이제 일단 어찌됐든
최근에 변동성을 줬던 그 시점 수준의 거래를 또 거래 대금을 수반시켜 주고 있는 과정 속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어찌됐건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초기에 채금 변동이 확대돼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단일가 매매 막 진입되고 그랬을 때 그럴 때에 수급 대비 오늘 뭐 프로그램 뭐 상승을 초월하게 진입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게 공매도 상환일지 대차 상환일지 뭐다 필요 없습니다. 1% 이상의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늦은 거죠. 어찌 보면은 개장 초부터 또 그런 흐름에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를 다 놓치고 오히려 여기서 뭐 속된 표현으로 불량바지가 되는 거 아니냐 라는 표현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좀 많이 부담이 되시는 경우는 오버나잇을 안 하면 되죠. 오버나잇을 좀 피해가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그것이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일 기준에 부담된다라는 건 내일 기준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부분 아마도 이제 외국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계의 수급이 내일도 또 들어오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단기 수급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버거울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깔아놓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마감 때 나오는 시세 보고 뭐 수수료를 빼든 아니면 손절을 하든 아니면 수익을 극대화하든 해서 짧게 이제 끊고 나오는 전략의 기준을 잡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단은 1%대 수급 강도 들어오고 주봉 단위에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또 거래 대금이 수반된 그 기준의 흐름이라면 앞전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기준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추세 범위를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또 헷지성 전혀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 없으면 안될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뭐 헷지성에 난 기준을 설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전략 잡아드리는 것처럼 오버나잇 하셔서의 기준을 설정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보다 거래대금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죠, 요자락. 거래량은 분명히 급격히 앞에보다 거래량은 분명히 줄은 것 같은데 단기 변동성이 원체 확대돼 있던 상황이다 보니 거래대금이 어때요? 고점에서의 흐름 속에 거래대금은 완벽하게 실려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추세에서든지 어떤 종목을 기준을 설정해서 보시더라도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에 설정 범위는 그런 식으로 좀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일단 주봉 단위에서 거래 대금 기준 보시면 될것 같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 하여간에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한 단계 더 프로그램 쪽이 매수율을 잘 연출해 주느냐 그러면서 흐름이 진행되느냐 그러면 이제 편입의 기준 설정하시기에 크게 버겁진 않으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요 기준도 장악형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 되려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추가적으로 실리면 된다. 다만 우리는 변동성 매매를 하지 주봉 월봉 단위의 추세 매매를 진행하진 않을 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즌 범위에 월봉 그 다음에 이제 분봉 기준에서 5분봉 정도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 기준에서 설정 범위 놓고 보시면 사실상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이제 거래량이 월등히 터지고 추세 범위의 흐름이 강도 있게 연출이 된 거는 어찌 보면 10시 이후에 요 자락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빵 치고 들어올렸을 때 요게 기준이고 만약에 편입의 기준점을 설정해서 이제 들여다본다라고 했다면 요자락 정도 여기는 이제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의 눌림목 구간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수급 논리를 설정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였다. 그거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도 똑같은 흐름이 됩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근데 이 수급이 누구냐는 거죠. 일단 오늘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들어올렸는데 프로그램의 손바뀜 내지는 정체 상태에서
일단 결론적으로 주가가 눌림을 받았다. 고점 대비해서 2% 눌림을 받았다.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충분히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흐름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앞전에 어차피 이 자락에서 들여다보고 따라붙었을 거란 말이에요. 7만 1천원, 2천원 자락에. 거래가 수반되고 매직 시그널, 매수세인 나올 때.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뭐 꺾여 있지 않느냐. 영선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크로스까지 안 나오더라도, 소나가 꺾여져서 들어올릴 수 있는, 기준점이 또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시젠 기준에서 이렇게, 온봉 기준에서 수급 프로그램 수급 논리까지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다. 들어올린 들어올린 다 전부의 흐름이 강도 있게 프로그램에서 기관 추정 물량이 또 외국계 기관 투자 물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직 계산기를 바탕으로 이제 시젠도 텍스 전략 부분을 설정해서 올려드릴 건데, 개장 전에 시즌도 이제 좀 잡아서 올려드리기도 하고 했어요. 텍스 전략 부분을. 일단은, 한글 파일, 새로운 한글 파일을 꺼내놓고요. 여기에 오늘 기준에 이제 단알 쪽그 전략 부분을 떠와서 전략 설정 범위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젠 12, 21년 12월 13일 12시 50분 매직 계산기 기준까지 놓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보죠. 자, 시젠입니다. 시젠 매직 계산기 기준에 12시 39분 전략 현재가가 71,800원. 11.32%. 시가총액은 3조 7,498억 원. 거래량 부분은 454만 1,566. 거래대금은 3,176억 원. 12시 55분 기준에 거래대금은 지금 5위, 5위, 그 다음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은 2위. 상당히 높은 거죠. 프로그램 순매수 2위. 고점이 73,300원.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면서 들어올려진 부분이 돼요. 그렇게 해서 13.64%. 고점을 넘겨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2위에 거래대금 5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1.5%는 이제 72,2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의 조정은 71,000 100원이 되고요. 저점 편입하신 물량이 있다면 뭐 저기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점에 이제 재돌파 기준은 일단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0% 이상 상승할 경우는 편입 불가의 기준이 되는데 특별한 경우 15% 까지 편입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특별한 케이스는 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죠?
15%의 기준점 설정 범위는 특별한 케이스의 기준에서는 어떤 거? 프로그램 순매수 2위, 전체 거래대금 5위, 뭐그 기준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와 저가, 뭐 시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가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로 기준 잡으면 3분의 1이 7만 500원, 그리고 2분의 1이 6만 9천 50원인데 100원 단위니까 69,100원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뭐 편입 가능한 걸로. 그리고 고점 돌파에 편입을 할수 있느냐 했을 때 편입의 기준으로.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 5분봉의 기준에서는 지금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억지를 써서 무조건 더 주가가 거래대금이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0만 주 기준이면 5분봉 20만 주. 이 150만 주는 이제 단알의 기준이었으니까. 그리고 최소 거래량 부분은 일본 기준에서의 일본 기준 5MA, 20MA, 5MA, 20MA, 거래량. 그렇게 하고, 1, 2번 항목, 충족하면서 캔들이 양봉이 형성이 될 때, 그렇게 이제 기준을 설정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녹화 올려드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준에서 이제 저쪽 연장, 신규, 이동, 이 부분에 이제 할인 이벤트는 다 마무리가 되니까, 일단은 기존 회원님들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 또 신규 회원님들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은 연락 취해 주셔서 이동 가져가시면 무난하겠습니다.